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홈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은요, 곤충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예. 유리 알락하늘소라고 하는 곤충인데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는 오늘 처음 보는데, 사진으로도 처음 보는데, 이 지금 곤충이, 예전에는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가, 요즘에는 세계 100대 유해 외래 생물로 지정돼 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정일까 한번 궁금해서 지금 이 기사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알아볼까요? 한번. 예, SBS 뉴스네요. 예, 부산 사상구의 삼락 생태공원은 낙동강 둔치 좌우측으로 펼쳐진 광활한 강변 공원입니다. 이런 곳이 있군요. 부산에. 근데 이 강변 공원 면적이 472만 2000제곱미터. 오, 넓네요. 그다음에 운동시설, 잔디광장, 자연학습장 등이 잘 갖춰져서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곳이다. 강변에 조성되다 보니까 냇가를 좋아하는 자생 버드나무 군락지가 잘 형성돼 있다. 여러분, 버드나무 진짜 요즘에 보기 힘드네요.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도 때도 큰 버드나무가 하나가 있었는데. 버드나무 저 운치 있고 그죠? 그 흐드러진 모습이 좋죠. 근데 참 보기 힘드네요, 버드나무. 네. 20m 정도까지 자라고 여름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준다. 그죠? 버드나무 그렇죠. 버드나무 그러면 또 이제 이그 바람에 이렇게 속삭이는 그죠? 그런 이파리 소리, 잎새 소리 이런 거. 그늘 이런 거 진짜 유명하죠. 근데 몇년 전부터 삼락 생태공원에 버드나무는 한때 귀환을 대접을 받던 하늘소의 공격으로 죽어가고 있다. 이게 이 하늘소 때문에 지금 버드나무가 죽어가고 있대네요. 볼까요, 한번? 버드나무는 물을 많이 머금어서 목질이 매우 단단합니다. 쪼개기도 쉽지 않다. 버드나무가 단단하다는 거 지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단단한 나뭇가지에 알을 낳고 번식하는 곤충, 아니 해충이 있습니다. 바로 유리 알락하늘소다. 유리 알락하늘소는 등과 더듬이에 하얀 반점이 있고 딱지 날개 표면이 매끄러워서 유리라는 명칭이 붙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주로 강원도 산간 지역 등 중북부 지방에 울창한 화력수림에 분포했고 개체수가 많지 않아서 수목에 큰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절까지는 개체수가 많지 않을 때까지는 귀한 곤충 대접을 받았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 버드나무를 공격하기 때문에.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개체수가 급증해서 부산, 울산, 전주 등 남부 지역과 인천, 부천, 서울 등 수도권에서 수목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그래서 해충이 돼버렸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조경수로 심은 마로니에가 이 하늘소 공격을 받고 고사한 것도 최근 일이다. 야, 진짜 굉장히 그 생명력이 강한가 보죠? 유리 알락 하늘소 암컷은 살아있는 버드나무와 고로쇠 나무, 마로니에 줄기에 상처를 낸 뒤에 그 자리에 쌀알 만한 크기의 알을 낳는다. 유충은 그 나무 껍질 아래 매끈매끈한 수피의 내부를 파먹으면서 점점 자라서 나무 중심으로 파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점점 유충이 자라면서 더 속으로 들어가네요. 그렇게 되면 이제 속에 파먹으면 생장에 역시 지장을 받겠죠? 나무는 속이 썩어가고 생장에 방해를 받아서 말라 죽는다. 야. 유충은 나무 속에서 번데기가 돼서 안전하게 겨울을 나고 성충이 되어서 작고 동그란 구멍을 낸 다음에 나무 밖으로 나와서 짝짓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하늘소 종류 가운데서 이렇게 어린 나무 할것 없이 무차별 가해하는 종은 드물다고 하네요. 유리 알락하늘소가 굉장히 탐식, 그죠? 이것저것 아무거나 다잘 먹나 봅니다. 그래서 나무를 뚫고 속을 파먹으면 구멍이 생기는데 여기에다가 또 다른 곤충이나 해충이 또 알을 낳고 그죠? 뭐 좀이라든지 좀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2차 가해가 시작되어서 나무는 급격히 버틸 수 없게 되는 거다. 그래서 대량 발생 시가 2015년 정도 됐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전 5년 전 정도 전부터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2018년에 개체 수가 아주 많아서 한 버드나무에 10마리씩 보일 정도였다. 그래서 개체 수가 급증하는 하늘소를 잡아먹는 딱따구리도 증가해서 나무에 구멍을 뚫기 때문에 버드나무 더 빨리 죽. 야, 이거 좀 심각하네요. 알락 하늘소를 잡아먹는 천적인 딱따구리도
삼각고리도 나무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나무한테는 이중적으로 안 좋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보세요. 무슨 장난감처럼 생겼다. 야, 이거 잡아서 표본으로 만들어야 되겠네, 이거. 야, 이거 해충이네, 이거. 근데 급속히 번식한 이유는 뭘까요? 진짜 이게 제일 궁금하죠? 그래서 지금 이승현 박사 연구팀이 서울대학교에 6년에 걸쳐서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그 결과가 의외였다고 하네요. 동북부 지역, 그러니까 강원도 산간 지역에 서식하고 있던 개체군과 최근 수도권과 남부 지역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개체군의 유전자가 서로 다르다네요. 이게 무슨 소리야? 오, 그러면 우리나라에 무슨 토종으로 옛날부터 있었던 강원도 쪽에 있었던 거는 좀 성질이 얌전하고 남부 지역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쯤 얘네들은 어디서 온 걸까요? 그러면 문제를 일으키는 애들은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 외부에서 유입됐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유전적으로 중국 서부 지역, 또 중국에서 온 거예요. 또 중국 북부 지역의 개체군과 유사하다. 중국에서 유입됐다. 인천과 부산, 울산 등 항구 도시를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그죠? 목재 같은데 그죠? 숨어서 들어왔을 수도 있다. 야, 이거 외래종이네 그러면. 지금 세계 100대 유해 생물로 지정될 정도네요. IUCN이라고 한 단체에서 원래. 그래서 북미, 유럽, 중국에서도 큰 피해를 주고 있대네요. 아, 또 이제 한국에서 자생하던 개체군과 또 외부의 종이, 외래종이 만나서 교잡을 해서 하이브리드 개체가 되면 그 파괴력은 더 커질 수 있다고 하네요. 아, 그래서 왜냐면 그 교수님, 서울대 그 이승환 교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네요. 어떤 생물체가 외래 집단과 자생 집단이 만나서 교잡종이 되었을 때 더 많은 식물에 더 많은 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했다고 하네요. 아하, 이거 그러면 저는 이거 보이면 바로 잡아서 좀 제거를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그 전에 한국 거인지 외부 종인지 좀 그죠? 확인을 한 다음에 우리 지금 전 장흥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면 바로 잡아서 좀 제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합니다. 유리 안락하늘소에는 개체가 급증하지만 방제 수단은 되게 어렵다고, 방제하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면 나무 속에 들어가니까, 그죠? 방제 약품을 살포하기 어렵고, 그죠? 일단 파고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어떻게 뭐 하기가 어렵죠, 그죠? 성충 또한 웬만한 약품으로는 잘 죽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이거 무슨 F킬러, 이런 애들한테 F킬러 하면 더 난리 피우죠, 그죠? 죽지도 않고. 그리고 또 여러분, 천적을 이용한 방제, 이런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딱따구리 같은 거, 그죠? 그런 건 전혀 소용이 없었잖아요, 그죠? 아, 참, 이거, 지금, 이거, 심각하네,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그죠? 확산을 지연시키는 전략이 먼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교잡종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죠? 아, 이거 참. 그리고, 외래 해충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또 우리 해충이 외국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문단속하는 일도 중요하다. 야, 진짜 이거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시면 그 강원도에 사시는 분 말고 그 남부 쪽에 사시는 분 이런 거 보시면 바로 잡아서 죽이거나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죠? 우리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얘네들한테는 미안한 일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쵸? 더 큰 일이 발생하니까. 자, 이상으로 오늘 이런 정보를 하나 전해드렸고요. 내일 더 재미있는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예,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